안녕하세요. 그래피티 기타입니다. 오늘은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이라는 곡입니다. 원래 일기예보에 강현민님이 작사 작곡하고 부른 곡인데요. 가사가 너무 먹먹하고 곡이 이뻐서 저도 많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 시작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강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원리를 설명하고 넘어가려 하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을 정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조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슨 키인지를 알면 코드가 보이고 어떻게 쳐야 할지 반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일기예보의 원곡은 E 키, 러브홀릭의 곡은 E 플랫 키입니다. 초보자가 치기에 난해한 코드들이 나오니까 우린 카포를 이용해 조변환을 할 건데요.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다른 곡들에도 똑같이 통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E 키가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이 자리입니다. 초보자가 치기에 적당한 코드들은 C키나 G키에 있습니다. 무작정 코드들을 이동하면 음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겠죠? 그걸 보완해주는 게 카포입니다. 1프렛이 반음이니까 카포를 2프렛에 끼우면 D키로 쳐야 E키로 치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3프렛, 4프렛으로 가면 4카포에 C키로 조변환을 마쳤습니다. 반대로 G키로 갈 수도 있는데요. G키로 가려면 12프렛에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카포가 올라가면 코드가 내려오고 카포가 내려오면 코드는 올라가게 됩니다. 카포가 내려오려면 한 옥타브 위인 12프렛에서 시작해야겠지요. 12프렛에 카포를 끼우고 2키로 쳐도 코드는 똑같겠죠. 반대로 1프렛씩 내려올 때 코드는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카포가 1프렛 내려와서 F키에 3프렛을 내려오니 G키가 되었네요. G키로 치려면 9프렛에 카포를 놓고 쳐야 합니다. 4카포에 C키가 낮겠네요. 이제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린 러브홀릭의 버전으로 연주할 거기 때문에 E플랫 키의 코드 진행을 보겠습니다. 네, 다시 봐도 참 쉽지 않아 보이죠? 우선 조성인 E플랫을 기준으로 미파와 시도, 반음에 주의하며 음이름을 나열해 봅시다. 그 밑에 우리가 바꿀 C키의 음이름을 같이 나열해 줍니다. 이제 위 E플랫 키에 아래에 C키를 대입하여 코드를 바꿔줍니다. 원곡이 너무 높아서 노래 부르기 힘들 때, 남자곡이나 여자곡을 자신에게 맞출 때, 코드가 어려워서 C키나 G키 등의 쉬운 코드로 바꿀 때, 두 대의 기타로 듀엣을 할 때 앙상블을 위해 베이스 주자가 있거나 없고 피아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코드를 바꿔 빈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이제 조성을 바꾸는 법을 알았으니 어려운 악보가 있더라도 카포를 이용해 쉽게 코드를 바꿔 쳐보세요. 그대만 있다면의 악보들은 링크로 올려뒀으니 편하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피티 기타 교재의 빈 페이지들도 이런 악보들로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곡 연습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양손을 이용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왼손은 코드를, 오른손은 주법을 치죠. 이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면 뇌에 과부하가 일어나서 이상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문제는 익숙함입니다. 여러분은 코드 짚는 것에, 주법을 치는 것에,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왼손을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코드를 차례로 짚느라 박자가 밀리고 엉망이 되지요.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요? 조금 전에 왼손은 코드, 오른손은 주법이라고 했지요. 두 가지를 같이 하기 어렵다면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요? 우선 왼손으로 코드를 짚어보세요. C코드를 잡고 꾹꾹 눌러줍니다. 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요. 오른손은 일단 아쉽지만 4분음표 하나에 한 번씩만 다운스트로크로 쳐줍니다. 처음에 C코드를 한번 쳐서 음을 잡은 후에
날 사랑해서. 네, 좋습니다. 사랑해서. 자, 다음은 GNB라는 분수 코드가 나왔네요. 분수 코드란 건 앞에 있는 코드를 쳐주되 뒤에 음을 베이스로 쳐주라는 표시입니다. G코드에서 베이스 음인 B음은 5번 줄 E플랫인데요. 그래서 원래 베이스로 쳐주던 6번 줄은 빼주고 5번 줄을 베이스로 쳐주면 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 2번 줄 3프렛을 같이 짚어주기도 합니다. G&B 부분까지 왼손은 코드를 한 번에 잡는 연습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코드들도 코드표를 참고해 잘 짚으면서 쳐봅시다. 코드를 한 번에 짚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박자에 맞게 바로바로 코드를 바꿔가며 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왼손이 코드라면 오른손은 주법입니다. 핑거링으로 칠 수도 있고 스트로크로 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익숙함이고 노래를 부르며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드는 잡지 말고 오른손만 스트로크를 해보며 연습을 해봅시다. 다운, 업, 기호에 유의하며 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왼손은 기타를 잡아 뮤트를 하고 오른손 주법만 해봅시다. 익숙해지면 노래를 하며 오른손 주법을 해봅시다. 날 사랑해서 떠난다면 익숙해지면 왼손으로 코드를 짚으며 같이 해봅니다. 왼손은 코드, 오른손은 스트로크, 그리고 노래까지 3박자가 익숙하게 된다면 주법을 핑거링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날 사랑해서 떠난다면 눈물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가둘 수 없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후반부 변조되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반음이 올라가는 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린 3카포의 C키, 즉 E플랫키로 치고 있으니 반음이 올라간다면 E키가 될 것입니다.
카포를 3프렛에서 4프렛으로 올려 그대로 10키로 치거나 카포를 빼고 반음 올린 2키로 치거나 그대로 3프렛에서 C샵 키로 진행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초보 연습생분들은 첫 번째 방법인 3프렛에서 4프렛으로 올린 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